인생작, 그럼 인생작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드라마 중에서는 꽃보다 남자를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 중에 누구 제일 좋아했어요? 아, 저는 그 지우 선배. 지우 선배 좋아했어요? 그 지우 걸프런. 아세요? 알지, 알지. 웃는다. 짱구는 못 말려. 아, 이 노래 원래 아셨어요? 아니요, 지금 너무 잘 가르쳐주는데? 아예 몰랐지. 만화를 많이 안 보셨군요. 저는 만화를 안 봤어요. 제가 본 만화는 슬램덩크. 아... 왼손은 거들스, 거들 이런 거. 알지? 오늘 이 장소로 저희가 왜 할게요? 만화 PC카페? 네. 맞습니다. 그 만화 카페에서 나의 인생 드라마나 만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최고의 OST를 추천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심장. 아, 원펀맨. 원펀맨이 유명한 거 아닙니까? 원펀맨. 난 몰라요. 이 사람이 원래 회사원이었는데 이제 강해지고 싶어서 매일 수련을 하다가 머리를 잃고 힘을 얻은 애니메이션이에요. 원피스가... 모두가 아는 원피스. 어? 네, 고무고무 맞잖아. 어. 이거를 다 보려면 하루에 한 5편씩 3년을 보셔야 돼요. 그럼 뭐 닭다리 같은 거 먹고 그것만 알아요. 대박이다. 신기하네. 첫 번째 인터뷰를 고르셔야 되는데 저기 만화책 뭐 읽고 계신 분 계신다. 근데 너무 만화 같은 분이... 그래요? 빨리 봐주세요. 아, 카리나 씨가. 네. 카리나 씨요? 카리나 씨입니다. 네. 대박. 대단하시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빨리 구해주셨어요, 저. 아니, 우리가 일부러 좀 늦게 올까 하다가. 아니, 너무 만화같이 이렇게. 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는데도. 야,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아, 아닙니다. 저 진짜 너무 팬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저 진짜 첫 화부터 지금 제일 최근까지 다 봤었거든요. 그럼 우리 썰풀리의 매력이 뭐예요? 일단 저는 피디님이 놀리시는 게 너무. 아, 나를? 네.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약간 너무 행복해. 나를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아니, 막, 아, 석훈이 오늘 너무 잘생겼는데요?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걸 놀리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 그 약간 카리나?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짱구는 못 말려. 짱구는 못 말려. 맞아요. 일본판 이름이 크레용 신짱이에요? 네. 오. 홍보대사 같죠? 이걸 좋아하세요? 네, 제 최애 만화 중 하나라서. 근데 짱구 그 수많은 캐릭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뭐예요? 저는 맹구를 제일 좋아하는데 맹구가 말이 없어요. 맹구는 뭐예요? 아, 맹구가 뭐, 사람이에요? 아, 나 몰라. 왜? 지금 저항을 받으실 거예요. 아니.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 아니야? 좀 순수하게 몰라, 순수하게. 미움받을 용기. 어머, 미움이라고 몰아가지 마. 그 맹구가 콧물을 흘리는 애 아세요? 모르세요? 콧물을 흘려요? 콧물을 흘려요. 근데 맹구가 정말 귀여운 게 그 콧물이 없으면 균형 감각을 잃어요. 진짜 귀엽죠? 귀염이 있구나. 고기동염이 있네. 그리고 돌려요, 콧물. 콧물 왜 돌려? 개인기예요, 맹구한테. 맹구야, 막 개인기 보여주고.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나오거든요.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만화 같다. 귀엽긴 하네. 귀엽긴 하다. 그러니까 명대사. 약간 손 이렇게 올리고. 똑같아요. 이거 어디서 해야겠다. 똑같아요. 만화만 주로 봐요? 아니면 뭐 드라마, 영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안 가리고 다 봐요. 다 봐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안 나오면 만화로 찾아서 보러 오고 막 그래요. 와, 대단하시다. 근데 시간이 없지 않아요? 바빠가지고. 쪼개서 오는 거죠.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인생작. 그럼 인생작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드라마 중에서는 꽃보다 남자를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바람과 천만이 쓴다. 네, 어디든 갈 수 있어? 시켜줘. 금전도 명예소 본다. 네. 그거. 그쪽 감성이시구나. 그쪽 감성. 그 중에 누구 제일 좋아했어요? 아, 저는 그 지우 선배. 지우 선배 좋아했어요? 그 지우. 걸프런. 아세요? 알지. 웃는다. 아니, 굉장히 편해진다. 이런 유행어 잘하니까.
그냥 완전 동생 같은 느낌이에요. 웃는다. 네. 그 이제 저희가 썰풀이 뭔지 아시잖아요. 알죠, 이제 시민분들 인터뷰하는 건데 덕후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티내는 덕후를 본 적이 없어요. 1코라고 하거든요. 1코? 일반인 코스프레라고. 1코? 아 그런 분들이 1코라 그래요? 네, 코라 하는데.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이 사람은 덕후다 이런 레이더는 안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게 그래서 이렇게 파야 돼요. 혹시 뭐 좋아하는 영화나 뭐 드라마 있어요? 약간 눈이 반짝거려서 추천해드릴까요? 그래 추천해드릴까요? 맞아 맞아. 아니면 추천해주세요 이러면 약간 혼자 두근두근 드디어 나의 시간이 왔다. 이 말을 빨리 얘한테 해줘야겠다. 저한테 그럼 짱구 얘기할 때도 약간 그랬어요? 저도 전 덕후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뭐 바로 가보실까요?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예. 어디로? 여기 앞으로 조용하게. 사실 이 정도 사람이 오면 인기를 줘야 되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좋아하세요? 극락왕생. 극락왕생? 다시 태어나면 살 것인가? 아 그러니까 딥하다. 딥하? 이건 진짜 딥하네. 그래? 우리 친구는? 아 이토전제 공포박물관. 아 공포박물관? 무서운데 호러물인데. 아 호러물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 저는 이제 무서운 게 딱 좋아로 초등학교 때 단련을 했던 초등학생으로서. 무서운 뭐라고? 무서운 게 딱 좋아라고 약간 치과 같은 데 가면은. 맞아요. 기다릴 때 그걸 유대면서 공포감을 배로 이제 하는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 이제 한 권 사면 반 애들 다 돌려보는 그런 만화가. 혹시 드라마 만화 중에 인생 작품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이토준지의 인간 실격. 이토준지 매니아세요? 아, 매니아는 아니고 그냥 그 사람 만화를 좋아해요. 우린 그걸 매니아라고 해요. 아 근데 너무 이렇게 어두운 옷 입고 품이에요. 오늘 품이에요. 저 오늘 일부러 만화 카페 온다고 해가지고 히메컷하고 앞머리 품이에요. 오늘 같으세요. 토 뭐야? 토 뭐? 표지에 있는. 어머 그러네. 어머 제가 데뷔하고 닮았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그거 한번 여쭤볼까요? 말하기 부끄럽지만 나만 아는 추천 작품 혹시 있으세요? 너무 부끄러워. 그러면 제목부터 알았어. 아니면 서로 나한테만 얘기해줘. 내 속삭여줘. 나만 알고 있을게. 아무도 얘기 안 할게. 정말이에요? 진짜. 아오노 분에게 닫고 싶지. 닫고 싶은. 그렇게 길거면 적어놔. 그 정도로 길거면 야 문장을 얘기하면 어떡해. 뭐라고? 아오노 분에게 닫고 싶으니까 죽고 싶어. 아, 아우노 그녀에게 닿고 싶으니까 죽고 싶어. 와, 말했네? 그러면 이 작품을 영업할 수 있도록 30초 안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작품을? 아우노 그녀의 미아 생략을요? 아우노 그녀의 미아 생략을? 미아 생략. 말투도 애니 같아. 네. 이하 생략을? 뭐 이런 거. 영업해 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한 소년과 소녀가 있어요. 둘이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이제 완전 고등학생이란 말이야. 완전 풋풋하게 사랑에 빠져. 완전 첫사랑. 설레는. 그래서 이제 여자애가 먼저 좋아해요. 남자애한테 고백을 해. 나 사귀어줘. 사귀게 돼. 이래요. 근데 거기서 남자애가 죽어. 따라가나? 어떻게 이유 안 봐? 아우나 아빠한테 너무 닿고 싶어. 그래서 너무 죽고 싶어. 어머. 거기서 1화예요. 됐어. 끝! 됐어. 야, 됐어. 충분해. 나 완전 된 거야. 그러니까 전개가 빨라. 1화부터 죽으면 이건 재밌는 거야. 미쳤다. 약간 최애 아이 같은 거잖아. 1화에서 죽고. 최애 아이? 맞아요. 혹시 장르별 국룰 클리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죽는 거. 1화에서 죽는다. 주인공이 죽는다. 맞아요. 이세계물이 많잖아요. 왜 그렇게 죽어요? 시대정신이요?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진짜 인생사가 아무래도 극락왕생이시니까 왜 그러시는 거야? 만화를 언제부터 보신 거예요? 몇 세부터 보셨어요? 뭔가 인생 2회차 같죠? 그러니까 뭔가 이미 통달하고 그 위에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기 교육을 좀 받았어요. 만화? 엄마 어렸을 때 만화를 하시고 엄마가 육천 작가가 또 그래서 피가 흐르나 보다. 와 대단하다 근데 진짜로. 어때요? 본인이 덕후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저 아닌데 전 머글인 것 같고. 왜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충분히 덕후인데 두 분 다? 약간 숨긴다 그랬잖아.
절대 티 안 낸다. 어, 티 안 낸다. 그러면 머글과 덕후의 다른 점은 뭐예요? 원피스 얘기를 하면 아는 거 같아요. 그 기준이 원피스예요? 원피스는 모두가 알죠. 맞아. 일반 그림자. 거기서 조금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원피스 어디까지, 무슨 편까지 일진호자 해적단의 동료 몇 명이야? 와! 그러면은 어디까지 오셨어요? 저는 근데 그 초파 극장판 보고 엄청 울어가지고 그렇죠. 울 수밖에 없어. 그 샹크스 제 눈물 버튼이라서 다 아네? 어. 저 덕후 아니에요. 아무튼 덕후는 아니다. 아니다. 아직 카이나는 한참 멀었다. 혹시 인생작 OST TM 레볼루션의 인보크라는 기동전사 건담 시드의 근데 나 근데 좀 서운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만화 얘기할 때는 카리나 씨만 본다? 그러니까 만화 아닌 얘기할 때만 나 본다? 약간 저한테 기대하는 그러니까 알죠? 알죠?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제 이걸 들으면서 출근을 해요 힘차게 그러면 내가 건담 파일럿이 된 것 같아 알겠어요 인터뷰 수고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네. 야 근데 여기 식당이 근데 원래 주문이 돼요 들어와봤어요 아, 오마 본 적 있어요? 네, 저는 만화 보러 왔었어요. 아, 진짜로 만화 보러 그냥 오셨던 거예요? 네, 제가 하이큐 모르시죠? 아, 알지. 하이큐 알아. 진짜 알아. 아, 진짜 알아. 그 한 번 작화가 바뀌었었거든요. 그 엄청 큰일이죠. 그 그림체가 완전히 달라졌었어요. 어. 그래서 만화로 봐야겠다 해서 와서 이렇게. 다 가리고? 학생이었어요. 아, 학생이었어요? 네, 연습생도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오, 이거 재밌대요. 이게 뭔데요? 저도 아직 안 봤는데 농구만 하는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크로코의 농구? 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와, 크로코의 농구? 여기가 지금... 안녕하세요. 보세요. 하이큐 그거 알아요? 작가가 바뀐 거? 작가 말고 작화. 아, 작화. 자기부터 바뀌었대. 몰랐어. 아니, 우리 잠깐 인터뷰 괜찮을까요? 네. 아니 우리 친구는 하이큐를 언제부터 보신 거예요? 나왔을 때 딱 나왔는데 보기 시작했는데 딱 그 스포츠물을 좋아했어가지고 아 스포츠물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이큐 그다음에 그 농구 보거든요 프로코의 농구 프로코의 농구 저기 있어 제 장르별 국룰 클리셰가 있어요? 아 약간 힘든데 약간 김 빠지는데 이러는 순간 갑자기 딱 띠용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초심찾기 약간 블랙으로 바뀌고 약간 배구공 막 찡찡찡찡찡 아니요 여기 한 사람만 이렇게 그 혼자 이거 조명 핀 조명 받고 아니 형 그것도 있는데 무시받는 캐릭터가 있던 주인공 맞아 그 성장캐 키 작고 키났다가 키 작다고 배구 키 작은 애가 왜? 약간 이러니까 갑자기 점프했는데 2m 막 2m 막 엄청 맞아 아 대단하신 분들이네 우와 혹시 본인이 덕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게 왜 덕후들은 다 이게 아니라 그러지? 그쵸? 네. 본인이 생각하는 덕후는 뭔데요? 아니 이렇게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잘 안 하고 그치 본인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잖아 아까도 하이피처 했어요 약간 나도 아는데 이렇게 계속 얘기 아 어머 진짜 맞네 그쵸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노래 추천 받아볼까요? 나 인생작 OST 하나만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인생작이 너무 많아서 고민 중 아 그래 그럼 걔 중에 하나만 와 난 이 플리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플리가 있어? 1번 노래 플리랑 근데 덕후가 아니라고 아 아니에요 우리 알아 덕후 아닌 거 알고 있어 아 맞죠 슬램덩크 그래서 OST 박상민? 뜨거운 코트 아니면 이거 다이제로칸이라고 다이제로칸? 알겠습니다 인터뷰에서 너무 고마워요 아니 근데 여기서 진짜로 좀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간 보내기 너무 좋겠다 맞아요 밥도 있고 밥 시켜 먹고 만화책 보고 시원하고 그래도 나름 만화 잘 아시는 편이죠 그럼? 네 배우 오연서 씨가 저한테 그 책을 추천해 줬는데 약구자인데 집에서 가사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극주부도 맞아 극주부도였어 오케이 극주부도 아니 그래서 뭐 보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뭐 보고 계신 거예요? 모브사이코 100이라고 이건 뭐예요? 괜찮아. 뭐가 웃긴 거야 지금? 제목 말하면 웃긴 거야? 아니 너무 수치스러워서 뭔데? 모브 사이코 100이요 알아요 아세요? 알죠 그 원포맨 작가님 맞아요 근데
적재적소에 꼬셨다 진짜. 와 대박이다 카리나. 오브 쌀코백. 오브 쌀코백. 아 근데 이게 또 100의 숫자가 이 그게 있거든요. 언니 너무 순수하네. 아니 나 안 말았네 이제. 언니 되게 재밌네. 형 내가 발에 들여가지고 왜 수치스러워요. 아니 갑반이 앞에서 이러고 있으니. 아니 아니요 나도 알아가면 좋죠. 그리고 나 너무 궁금한데 본인이 머글이세요 덕후세요? 머글이요.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자기네 막 덕후라고 얘기 안 해. 근데 막 다 외우고 다 외우고. 아니 아니 약간 오타쿠라기에는 약간 어중간하다.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 찐 덕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물어봤을 때 말 빨라지는 거랑 광광이 싹 도는 거. 맞아. 그러니까 맑은 눈 돼가지고 어? 너 그거 관심 있어? 하면서 눈빛이 바뀌어. 광광이 싹 도는 거. 광광이 싹 도는 거. 드라마나 애니 봤을 때 머글들은 그걸 보고 딱 아 재밌었다 하고 끝나고 어떻게든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아 이거 왜 그랬을까?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 아 저 안 그래요. 저 안 그래요. 아니 와, 그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약간 저는 안 그래요. 안 그러고 장르별 국룰 클리셰가 있어요. 네 로맨스 판타지물에서 회귀하는 게 유행하거든요. 일단 교통사고를 당해요. 당하고 눈을 떠보니까 악역 영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너 해봤어? 나 맨날 상상해. 악역 영애가 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아까 봤는데 눈이 좀 바뀌었어. 안광이 싹 돌아요. 안광이 싹 돌아요 지금. 친구는 뭐 있어요? 맨날 애니 오프닝에서 애들 달리고 있고 엔딩에서 한 명씩 떨어지고 있고 뒤에 하늘 펼쳐져 있고 막 애니 오프닝 맨날 달리고 있고 너무 이해된다. 어떻게? 혹시 인생작 OST 하나 추천해 줄 수 있어요? 그 오랑고교 호스트부라고 질주 오랑고교랑 오랑고등학교 호스트부가 있어요? 마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랑고교 호스트부 OST 혹시 친구들 추천해 줄 만한 거 있을까요? 최애 아이 쌓이는 비라는 노래. 쌓이는 비? 비가 네. 쌓인다? 비코마치라는 아이돌이거든요. 쌓인이 비예요. 쌓이는 비 하고 츄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리고 약간 이런 신나는 이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신나는 포인트 어떻게 해야 돼? 응냐 어이 응냐 어이 응냐 어이 응냐 어이 응냐 어이 알아요? 아 몰라요. 자꾸 우리랑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런 거. 오케이 오케이 그 노래 추천하는 걸로. 극주부도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인터뷰 하게 돼가지고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주셔서. 아유 신발 좀 정리 좀 하고. 아유. 정리 좀 해라. 예예 예. 조심 들어가세요. 수고해요. 나도 사람이야. 겁이 있어. 가 볼까요? 여기 볼까요? 잠깐 인터뷰. 인터뷰 괜찮.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네? 카리나 씨. 대단하죠? 와 근데 반응이 되게 만화같이 반응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오 진짜로. 아 근데 만화를 네. 굉장히 편한 자세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여기 이런 곳이더라고요. 자주 오세요? 두 번 왔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내 집처럼 계실 것 같은데? 너무 편안하게? 아, 보니까 내 집처럼 누워야지 이게 뽑으면 뽑는 거더라고요. 원래 자야. 혹시 인생 작품 딱 하나 추천해주면 뭐 추천해주면 뭐? 주술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아,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 저주라는 게 있거든요? 약간 흔히 말하는 약간 귀신? 주령 이런 저주라는 게 이렇게 오타쿠 오타쿠시 아 저요? 아니에요. 웃음이 많아요. 아, 웃음이 많아. 아니, 맑은 아이. 아 너무 웃겨가지고 누가 웃으시나 했더니 맑은 아이. 아무튼 그래서 이 저주라는 게 있는데 주술사가 흔히 말하는 퇴마 얘네를 보내는 거죠. 아 주술 외전. 아 혹시 이 작품 주술 외전이 이런 명대사가 있다. 아, 명장면이 명대사요? 있다. 주인공 남자애가 있고 빌런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애랑 썸씽이 있는데 이 여자애를 흑화를 시켜야지 그 빌런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애를 흑화시키려고 사랑 고백을 냅다 박아버려요. 그게 명대사입니까? 네. 뭐라고 박죠? 무례하긴 순애야. 이렇게 합니다. 네? 네? 무례하긴 순애야. 그러니까 애가 이래요. 뭐, 니카짱. 니카짱. 이슈니 있고 이래요. 우리 같이 가자. 동생 같이 가자. 그래서 아이씨대로 하면서 뽀뽀를 딱 해요.
엄청 무섭게 생겼거든요. 괴물같이. 근데 거기에다가 어느 부분에다 뽀뽀를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딘가에다가 해요. 어쨌든 했어. 그러니까 애가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와 너무 좋아하면서 내가 하면서 빨리 시키면서 너무 어떡하나? 아니야 너무 좋아. 오 너무 좋아. 너무 몰라요. 빌런인데 아 이런 여자 가지고 장난 안 한 이런 바람둥이 녀석. 그러니까 무례하긴 이건 순애야. 순수한 사람. 아 너 무례하다. 이건 순애야. 시스레이다나 순마이다요. 오케이? 오케이라고 하신 거. 오케이 좋게. 진짜 레전드다. 가꼬이, 가꼬이였나? 아, 하이. 하이. 순애야, 이건 순애야. 이런 거 한번 여쭤볼까? 장르별 국룰 클리셰. 그 순정 클리셰는 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항상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처음엔 싫어요. 맞아요. 불편해하고. 근데 너무 말을 맛있게 한다. 처음부터 저 자식 너무 좋아 이러진 않아요. 막 이렇게 싫어하다가 나중에 이제 좋아하는 거죠. 친구가 그랬는데 혐관이라고. 서로 혐오하다가 결국에는 좋아하는. 혐관. 뭐 그러더라고. 와, 좀 재밌는 말 너무 많이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OST 추천 하나만 해주실 수 있나요? 킴누의 스페셜즈. 뭐예요, 그거는? 주술회전 이번 시부야 편의 오프닝곡. 이건 아직 완결이 안 난 작품. 네,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온 게 그 뒤께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러 왔어요. 미리. 응, 애니 거 궁금해가지고. 진짜 대단하다. 진짜 찐이시구나. 너무 궁금해. 알겠습니다. 뭐 인터뷰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또 누워서 이제 재밌게 보시고.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어땠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사람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멤버들 외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만화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니까 좀 반갑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저는 아직 초보라는 거를 다시 실감했고. 아직 덕후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디귿도 안 들어. 안 돼. 카리나만 알고 있는 명작. 이게 아직 세상에 밖에 나오지 않은 건데. 응? 11월 10일. 아이고. 네, 11월 10일 날 저희 에스파가 오랜만에 미니 앨범으로 컴백을 합니다. 제목은 드라마예요.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만화 카페에서 카리나 씨랑 만화, 덕후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재밌었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만화에 대한 어떤 추억이나 에피소드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11월 10일 날 명작 나온다고 했죠? 드라마. 에스파 드라마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스포티파이에서 알아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이거 듣고 출근하신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출근길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슬램덩크 OST 처음 들어요. 고수의 경지에 오르려면 이 정도 노래는 들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뭐 하는 학교인데요? 뭐 하는 학교에 뭐 하는 부서예요? 나타노 아이돌로 상당히 귀엽네. 아무래도. 근데 이분이 토크를 진짜 너무 잘해주셨어요. 보고 싶을 겁니다.